선불권 매출을 얘기 안 해요. 저는 매출 얘기할 때 선불권 매출 얘기 안 해요. 회원권, 선불권, 전판 매출 얘기 안 해요. 왜? 필요 없는 매출이에요. 그래서 매출을 1억을 했는데 나한테 10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매출을 1억을 했는데 나한테 15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롱을 오픈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살롱 매출 1억 5천에 달성률 100%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률을 뭐냐면 가속화를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들이 돈을 많이 벌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품이라는 걸로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상품성이 떨어져서 절대 돈 못 버는 상품이에요. 지금 하이퍼포머 요건이 고객수 150명이에요. 150명으로 매출 얼마 하는 사람들? 2천 하는 사람들, 실매출. 고객수 150명, 실매출 2천 하는 사람들. 고객수 100명, 실매출 1,500 하는 사람들. 그럼 이런 상권에서 우리가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아까 두 개 중요하다 그랬어요. 돈하고 사람. 사람, 마케팅 못하는 친구들 뽑으면 내가 키워서 케어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3개월 뒤에 딱 정착 지원금 끝나면 퇴사해요. 이유가 없어요. 원장님들한테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객이 오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문을 열고 싶은 시간에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SNS 잘하면 매출 잘 올릴 것 같아서 주거 상권에서 CS 개념 하나도 없는데 사람 뽑아서 시키면 매장 망해요. 그 친구가 망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상업 상권에서 핫한, 아 죄송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죠. 저는 근데 약간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제가 뭘 깨달았냐면 왜 성공하는지, 왜 망하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성장률을 만드는 데 되게 기여하는 포지션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살롱 파트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달성률하고요. 성장률은 달라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2020년 5월에 첫 번째 살롱을 오픈했거든요. 지금 2022년 5월이잖아요. 2년 됐어요. 원래 한 개의 살롱, 8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5개의 살롱, 6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도 두 개를 하고 있거든요. 월 매출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월 실매출이 5억이에요. 저는 오늘 선불권 매출을 얘기 안 해요. 저는 매출 얘기할 때 선불권 매출 얘기 안 해요. 회원권, 선불권, 전판 매출 얘기 안 해요. 왜? 필요 없는 매출이에요. 저희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살롱 안의 구조에서는 필요 없거든요. 물론 부가 매출로 보면 좋지만 저는 그 매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매출 3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매장이 실매출 5억까지 올라가고 지금 5호점 오픈을 7월 1일에 앞두고 있고 연내에 저희가 8개의 살롱을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총. 그럼 앞으로 2개, 3개를 더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원장님들이 되게 궁금해요. 투자 받았냐? 아니요, 저 투자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다 살롱에서 나온 이익금과 수익금으로 오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익금이 나오냐,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냐, 이거를 그 다음에 궁금해하세요. 왜? 원장님들이 실제로 살롱을 오픈하고 운영을 해보면은요, 수익률이 없어요. 거의 제로대 살롱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1억을 했는데 나한테 10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매출을 1억을 했는데 나한테 15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롱을 오픈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 매장에 수익률은요 20% 이상이에요. 모든 지점이. 그러니까 한 개의 매장에서 남는 금액 수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이 수익률과 이익률은 뒤에 마케팅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달성률과 성장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저희 매장에 신입 디자이너가 들어와서 4개월이 되면 실매출을 1000점을 무조건 해요. 여태까지 한 번도 4개월 안에 실매출 1000만원을 못한 디자이너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면 1500점이 되고요. 그리고 1년이 되면 대부분 다 2000점을 유지해요. 그래서 저희 매장 29명의 디자이너 중에 2명 빼고 다 지금 실매출 1500점 이상을 하고 있어요. 2명만 800에서 1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살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살롱 매출 1억 5천에 달성률 100%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률을 뭐냐면 가속화를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희는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오너분들이 매장을 오픈할 때 살롱의 기본 요소와 운영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디자이너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장률이 낮은 매장들은 달성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노하우가 사실 저희 매장의 시스템적으로 가장 좋은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먼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뭘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첫 번째는 디자이너는 어떤 상품이냐는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 고객들 입장에선 상품이거든요. 판매하니까 우리가 판매하고 고객들이 돈 주고 소비하니까 상품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긴 하지만 상품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헤어 디자이너는 어떤 상품일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 매장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헤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헤어 디자이너들이 돈을 많이 벌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품이라는 걸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헤어 디자이너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못 벌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상품성이 떨어져서 절대 돈 못 버는 상품이에요. 왠 줄 아세요? 장사의 기본은 공간, 시간, 인력의 제약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제가 오늘 원장님께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 에비앙 요거 음료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막 나서 자다가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저 이거 자다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편의점 가서 혹은 이걸 판매하는 데를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그럼 이 상품은 공간의 제약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헤어 디자이너는 되게 특이하죠. 뭐? 내가 매장의 문을 열고 그 매장 안에 있어야지만 머리를 할 수 있고 또 제가 여기 있으면 다른 지점에서 또 다른 카이정 하나가 머리를 막 자르고 있나요? 불가능하죠. 유일무이한 상품이에요. 상품으로 봤을 때. 그게 독립 존재성을 갖고 있는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또 문제가 있어요. 24시간 하는 편의점 있으면 이거 사 먹을 때 제약이 없겠죠. 뭐 광주 가서 사 먹고 진주 가서 사 먹고 부산 가서 사 먹고 문제점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저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죠? 10시부터 7시까지 일하죠. 지금 8시까지 일하는 살롱들도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홍언장담하는데 올해 안에 디자이너들 다 4일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네이버랑 대기업들이 4일제 근무 선포하고 지금 4일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럼 고객들이 4일제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용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금, 토, 일 영업이 핵심 키워드가 돼요. 왜냐하면 평일에 더 몰아서 일을 하고 금, 토, 일에 더 많이 쉬기 때문에 이제는 평일에 올 수 있는 고객 수가 더 적어질 거예요. 월, 화, 수, 목에 올 수는. 그러면 금, 토, 일을 얼만큼 잘 확보하는지 시간을 확보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공식의 변화를 줬냐면 예전에는 고객 수의 변화를 줬어요. 제가 2010년도에 스타 디자이너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물어봤어요. 매출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월 고객 수 300명 그리고 매출 4천 하면 하이퍼포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00. 고객 수 300명을 확보하면 4,000점 달성이 가능하다고 됐어요. 과거 10년 전에는 저희 5일 근무했어요? 6일 근무했어요? 6일 근무했죠. 아침에 미용실이 언제 10시부터 문 열었어요? 9시부터 열었어요. 저 신입 때 9시에 열어서 10시 반까지 영업했어요. 그러니까 고객 수 300명 달성이 가능하죠. 그럼 지금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디자이너들을 성장시킬 때 고객 수를 늘려야 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더 줄여야 돼요. 지금 하이퍼포머 요건이 고객 수 150명이에요. 150명으로 매출 얼마 하는 사람들? 2천 하는 사람들, 실매출. 고객 수 150명, 실매출 2천 하는 사람들. 고객 수 100명, 실매출 1,500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이퍼포머거든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럼 객단가가 얼마죠?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목표로 해야 돼요. 카이정웨어 전지점 평균 실 객단가가 11만 5천 원이에요. 저희 매장. 고객 한 명 입점하면 11만 5천 원 쓰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 매장에서 객단가 제일 높은 선생님이 14만 원이에요. 객단가. 고객 수 150명으로 매출 3천 한단 말이에요. 실매출을. 그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경영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제약 왜 생기는지 알겠죠? 우리가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인력에 대한 제약이 있죠. 이 인력에 대한 제약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 스타벅스 점심시간에 가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100명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갑자기 슉슉슉슉 하면서 다 사라져요. 고객들이 안 나가요. 고객들이 못 빠져나가요. 여름에 빙수 먹고 싶어서 투썸플레이스 갔는데 앞에 대기 고객 5명인데 빙수 만드는데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소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스타벅스의 인력이 더 많나요? 인원이? 아니죠. 한 명이 소화할 수 있는 고객의 캐파가 높은 거죠. 이게 인력성이에요. 인력성. 근데 디자이너가 이 인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굉장히 떨어져요. 저희 한 번에 커피 10잔 뽑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계 10대만 있으면 가능해요. 혼자서. 그래서 그냥 기계만 늘리면 되잖아요. 미용인들 한 번에 고객 수 최대 맥시멈으로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3명. 왜? 커트하면 한 명밖에 못 받는다 또? 파마하면 2명까지 받을 수 있고 염색하면 3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문제점은 뭐예요?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일할 때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일할 때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고객한테 가요? 배달 음식처럼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고객집으로 찾아가서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입니다 하고 머리 막 잘라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때요? 고객이 무조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고객이 많이 오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헤어 디자이너예요. 그 공식을 모르면 성장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요소의 세팅이에요. 성장률, 살롱의 성장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환경, 사람, 내용이 가장 키워드예요. 이거를 세팅 잘해야 매장을 많이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환경이라는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매장이 오픈하면 우리는 공간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한 명의 디자이너가 여러 공간에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의 파악이 사실 기본 세팅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을 세 개를 그려서 보거든요. 주거, 오피스, 상업. 여기는 역앞이라고 봐요. 미용업계 3대 상권이에요. 자, 주거 상권. 뭐가 키워드일까요? 왜 주거에 오픈해요? 고정 고객. 그리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객. 이동 안 하는 고객.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거죠. 그럼 주거 상권에 오픈하는 이유는 그냥 고객 확보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 위에 목표가 있다?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걸로 얘기 드릴까요? 주거 상권에서 마케팅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CS. CS 교육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진주에서 오신 원장님이죠. 원장님 감사해요. 멀리서 와주셔서. 다들 제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니까 마케팅에 자신이 있어서 매장을 오픈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객 케어를 CS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마케팅 잘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뭐 때문에? 마케팅 때문에 오히려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머리를 잘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고객들이 와서 뭘 니즈로 느껴요? 머리를 잘한다. 근데 모든 머리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좁아져 있는 지역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고객들이 한정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컴플레인이 걸리니까 매장을 운용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년 뒤부터 전략을 아예 바꿨어요. 우리 SNS 하지 말자. 뭐만 하자? CS만 하자. 그래서 지금 2년 차인데 2년 차 동안 저희는 CS 교육만 해요. 기술 교육 아예 안 해요. 이 지점은.
인턴들 들어오면 CS 교육만 하고 디자이너들도 맨날 CS 교육하고 마인드 교육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지금 CS가 너무 높아져서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소문 듣고 여기 되게 친절하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주거상권의 포인트는 고객을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거고 이게 마케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CS의 중요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요. 저한테는 첫 번째는 브랜드샵 출신. 저희 매장에 요새 제일 많이 뽑는 브랜드가 홍차 살롱에서 많이 뽑아요. 그 홍차를 좋아해서 뒤집어서 무식이 살롱으로 오픈했다는 살롱 크루들이랑 디자이너들 제일 많이 뽑는데 뽑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어적 표현부터가 달라. 그러니까 입점을 고객이 들어와서 고객을 케어했을 때 CS에 대한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개인 살롱 디자이너 뽑으면 여기 문제 생겨요. 제가 이거 고객님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왜요? 이래요. 근데 그게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성향이 브랜드에서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CS에 대한 가치관보다는 뭐 마케팅과 시그니처에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디 가서 일해야 될까요? 이런 데 가서 일하면 딱이죠. 실제로 원장님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브랜드샵에 강남의 핫한 상권에 있다가 나 마케팅 잘하니까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항아리 상권에서 고객 케어하는 주거 상권 들어가면 장사 잘 될 것 같다 하고 하잖아요. 안 돼요. 왜? 방향성이 달라서. 그러면 두 번째, 오피스 상권과 상업 상권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할까요? 오피스 상권이랑 상업 상권을 왜 오픈해요? 모집, 유동성이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주거 상권에서는요, 고객의 성장이 끝난 다음에 매출 성장이 없어요. 내가 우리 매장에서 케어할 수 있는 최대 고객 수를 받고 나니까 매출이 안 올라요. 근데 오피스 상권이랑 상업 상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매장의 달성률 150%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유동되는 고객이 모집되면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럼 이런 가능성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마케팅. 모집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럼 이런 상권에서 우리가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아까 두 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돈하고 사람. 사람, 마케팅 못하는 친구들 뽑으면 내가 키워서 케어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3개월 뒤에 딱 정착 지원금 끝나면 퇴사해요. 정확하게.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원장님들 잘못이에요. 왜? 내가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친구들을 뽑았어야 되는데 시그니처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냥 뽑았으니까 성장이 안 되죠. 그럼 역세권은요? 오피스는요? 똑같아요. 이 상권은. 사실 같은 상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상권들을 저희가 복합상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살롱의 방향성이, 환경의 방향성이 주거상권에 오픈하는 순간부터 방향성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안 돼요. 무슨 키워드를 써야 돼요? 만족이라는 키워드를 써야 돼요. 역세권이나 상업상권 임대료 비싸요? 안 비싸요? 엄청 비싸죠. 2천만 원 임대료 내고 상업상권 안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모집이 가능한 상권이니까. 그러면 마케팅을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느낌은 필요 없어요. 뭐? 마케팅을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상권 안에서는. 우리 고객, 우리 매장에 수용될 수 있는 고객층과 연령대를 정확하게 수용하는 게 목표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권이 상업상권 쪽에 있는 데는 성장의 키워드 플러스 목표 지향적이어야 돼요. 제가 얼굴에 비해서 글씨 쓰는 게 좀 약간 별로예요. 근데 사람이 원래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방향성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었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 다음에 세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팅. 아까 그 친구, 저한테 DM 보낸 친구, 주거 상권일까요? 오피스 상권일까요? 상업 상권일까요?
어디 매출에 집중돼 있어요? 토요일. 그것만 봐도 무슨 상권이에요? 주거죠. 자, 주거 상권은요, 그렇다면 성장의 키워드가 아니라 만족의 키워드로 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영업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영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디자이너의 성향 세팅. 두 번째는 영업 시간의 세팅.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장을 오픈할 때. 영업 시간의 세팅. 여기 평일이랑 주말이랑 영업 시간 똑같으신 분들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마 다 똑같을걸요? 왜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원장님들한테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객이 오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문을 열고 싶은 시간에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일요일날 문 닫아도 되고요, 빨간날 문 닫아도 되고요, 영업시간 똑같이 가져가도 돼요. 근데 딱 원장님들이 우리 상권은 이렇기 때문에 영업시간은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성장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 말에 기분이 나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강사잖아요. 강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정 없이 정확하게 피드백해 주는 거. 원장님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 전혀 없어요. 근데 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피드백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주거 상권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레드데이. 뭐예요? 빨간 날. 6월 6일 다가오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게 끝이에요. 영업시간 세팅. 10시에 문을 열잖아요. 주거상권에서 11시에 문 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것만 생각해도 안 돼요. 왜? 주거상권의 주 고객층이 누구예요? 타겟해야 되는? 어머니들. 평일 영업. 평일 영업. 주말 말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업은 집에서 애를 보내놓고 머리를 할 수 있게끔 오는 고객들이 주 타겟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업시간을 11시부터 스타트를 해. 그럼 고객들은 언제 와서 머리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몇 시에 끝나는 줄 아세요? 12시 반. 유치원생들 몇 시에 끝나는 줄 아세요? 3시 반. 어린이집이 4시 반이에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러면 내가 미용실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머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0시부터 12시 반까지인 거예요. 그 안에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우리 샵이 11시 반에 열어. 그럼 어느 고객이 올까요? 그럼 성장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요. 주거 상권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오픈을 빨리 하는 거예요. 평일 중에. 그리고 첫 타임에 고객을 동시 수용을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한 타임에 한 명씩만 받아. 나는 한 타임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맥시멈 3명. 근데 10시에 한 명, 11시에 한 명, 12시에 한 명 이렇게 받아. 그럼 누가 와요? 10시에 3명 받아야죠. 돈 벌고 싶으면. 디자이너가. 성장하고 싶으면.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거상권 특징? 2시부터 5시까지 손님 안 와요. 왜? 올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집에서 노는 친구들? 뭐 이런 정도? 그러면 그 다음에 주거상권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두 번째가 있어요. 뭐 평일날 저녁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상권의 우리 미용실을 중심으로요. 사이드에 30분에서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오피스 상권이 있는지 상권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6시에 끝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샵에 들어왔을 때 몇 시가 될까요? 7시가 되겠죠. 그럼 우리 샵의 라스트 오더는 몇 시까지야 될까요? 7시까지면 저녁 손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5시, 6시면 손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문 닫고 5시 집에 가시면 돼요. 손님 절대 안 와요. 그 시간 이후로. 한 명, 두 명 받자고 이제는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없어요. 왜? 크루 쓰시는 매장들 알 거예요. 원장님들 1인 샵은 괜찮죠. 근데 크루 쓰는 매장은 노동 시간의 제약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누가 10시부터 저녁 8시 반, 10시까지 일하려고 그래요, 평일에. 그런 친구들 없어요. 무조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6시면 퇴근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러면 평일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 매장은 참고로 이런 데가 있긴 있어요. 상암동에 있거든요, 주거상권에. 근데 그냥 포기해요. 왜? 어차피 이것 때문에 저녁에 오픈 시간을 늘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7시면 다 퇴근해요, 그냥. 저녁 손님 필요 없다. 그럼 어디에 집중하면 돼요? 금, 토, 일, 레드데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영업시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고객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잖아요. 풀근해야죠, 무조건. 풀근은 몇 시예요? 평일에는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더라도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10시부터 8시 반까지 풀로 예약하고 고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팅만 바꿔주잖아요. 매출 30% 이상 그냥 늘어요. 제가 이건 진짜 확신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매장 컨설팅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업시간이거든요. 주거상권은 영업시간이 매장 매출의 핵심이다. 왜? 고객이 올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고정 고객 때문에 매장을 주거에 오픈했는데 영업시간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최악의 디자이너들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자기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일요일날 쉬어서 일요일날 쉬고 싶다. 채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채용하면 안 돼요. 레드데이. 6월 6일 무슨 요일이에요? 응? 무슨 요일이에요? 한층일.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나 원래 월요일 휴무. 그럼 쉬어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주거상권에 있는 매장은 빨간 날이 평일에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휴무를 다 이동시켜서 그날 전 인원 풀근무예요. 그리고 다른 날 쉬어요.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률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져요. 디자이너들 성장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원장님들. 그러면 디자이너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럼 디자이너 설득시킬 때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설득시키면 당해요, 안 당해요, 이 사람들이? 안 당해요.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해요. 저희 매장 애들 다 해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 공식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너네는 토요일, 일요일 날 풀근무해야 되고 빨간 날 무조건 나와서 일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서 실제로 매출이 올라요. 되게 재밌게. 그러면 일해요. 그렇게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요. 그러면 상업상권이랑 오피스. 자, 상업상권이랑 오피스도 여러 가지 봐야 되거든요. 유동인구가 있는 오피스 상업상권인지 유동인구가 없는 상권인지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청담, 대치, 역삼, 한티. 오피스만 있는 지역. 오피스만 있는 지역. 토요일, 일요일 영업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엽산동에서 5년 살았는데 너무 좋아요, 주말에. 왜? 없으니까 고객이. 사람이 없어요. 차도 없어요. 식당도 안 열어요. 밥 먹으려면 잠실 가야 돼요. 안 열어요. 아예 안 열어요. 왜? 직장인들 없으니까 장사 안 해, 우리. 손해야, 문 열어두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강남, 테헤란로, 삼성 이런 데 보면 당연히 어때요? 토요일, 일요일에 영업을 집중해도 고객의 확보가 쉽지 않아요. 왜?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이 고객 수가 제일 적으니까. 우리 역삼 한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넘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머리 하려고 다시 회사 지역까지 다시 넘어온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오피스 상권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영업시간의 조정이에요. 직장인들이 9시에 출근하잖아요. 6시에 퇴근하잖아요. 미용실은 10시에 열고 7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면 어느 직장인이 평일날 와서 미용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월차 쓰고 오면 된다? 반차 쓰면 된다? 그 원장님들 생각. 회사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미용인들. 진짜 6시에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6시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난 칼퇴하겠다. 반차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왜? 회사에서 눈치 보여요. 반차 쓰고 싶어요. 왜요? 머리하러 가려고요. 우리 윗세대의 오너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느낄까요? 우리만 봐도 토요일, 일요일 날 디자이너들 결혼식 간다 그러면 벌써 눈빛이 막 이러잖아요, 다들. 토요일, 일요일? 말하면서 꼭? 막 이래요. 전 그냥 가라 그래요. 왜? 너도 결혼해야 되니까 가. 너 혼자 살 거야? 가. 라고 하거든요. 왜? 어차피 다 프리랜서니까. 이제는. 내가 월급 주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죠. 그러면 이 오피스랑 예를 들어서 상업상권은요. 결국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8시 반까지 오픈을 평일 중에 할 의사가 있냐 없냐예요.
그럼 평일 오전에 문 여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1시, 12시에 출근해도 돼요. 이상권. 어차피 손님 없어요. 그 시간대. 그 시간대 오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 일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롱의 가격 퀄리티와 그레이드로 봤을 때 우리 살롱이 커트비 3만 원 정도 받고 있다 이러면 그냥 다들 직장인들을 타겟팅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살롱에서는 8시 반까지 영업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석유점이 복합상권이거든요. 오피스랑 상업상권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8시 반까지 오픈해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요. 왜? 다른 모 A 살롱은 4시 반부터 펌을 오더를 안 받아요. 다른 B 살롱은 5시 반부터 펌을 오더를 안 받아요. 근데 저희는 맥시멈 6시 반까지 허용하거든요. 고객들이 문의해주면. 늦게 와서 펌하고 염색하고 하시는 분들 봐봐요. 커트 라스트 오더가 제가 알기로 저희 매장만 7시예요. 다들 근처의 미용실들은 다 6시 반, 6시에 커팅하거든요. 저희는 7시까지 가요. 그러니까 고객의 선택은 우리 살롱 빼고 갈 데가 없는 거죠. 영업시간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그럼 주말 영업은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이라고 했거든요. 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입시킬 자신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영업 안 해도 돼요. 무슨 상권? 주거가 없는 상업 오피스 상권에서는. 왜? 평일 매출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만일 내가 주말에도 타 지역에서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 만한 마케팅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오픈해도 돼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요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거 상권이 있냐 없냐로 토요일까지 영업할까 말 건지 빨간날 영업할 건지 말 건지 그것만 결정되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8시 반 이후까지 영업을 할 생각이 있냐 없냐. 오피스 상권에 끼고 있다면 거기에 매장 오픈해서 그 임대료에 어떻게 버틸 거냐고. 왜냐면 거기가 엔젤리너스가 원래 있던 자리인데 코로나 때 망했어요. 그러고 바로 꿀벌마트가 들어왔는데 6개월 만에 망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뒤전에 어떤 한 미용실에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려고 알아봤다가 감당이 안 돼서 계약하던 과정에 없고 나갔어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오픈한다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이정이 이상해졌다. 너무 자신감에 차서 분명히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진짜 진심으로 걱정돼서 와서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잘 됐죠.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서교동 사거리를 기준으로 봐서 여기 합정역이고요. 여기가 홍대거든요. 홍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홍대 상권이고요. 여기가 상수동 상권이고요. 여기가 연남동 상권이고요. 여기가 서교동 상권이에요. 큰 주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왕복 8차선 도로가, 10차선 도로가 여기에 빌딩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 오피스예요. 양옆에 주거, 그리고 홍대의 유동인구까지. 저는 상권으로 봤을 때 여기보다 완벽한 상권이 없었어요. 여기는 주거도 타겟팅할 수 있고 오피스도 타겟팅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마케팅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시킬 수도 있어요. 왜? 근처에 김포, 뭐 상암, 마포, 용산, 신촌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버스 타면 한 방에 다 여기서 내릴 수 있어요. 우리 매장 바로 앞에서. 그럼 우리한테 관건은 뭐예요? 영업시간의 컨트롤과 마케팅으로 우리가 원하는 고객층을 정확하게 수용하는 것.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률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환경의 파악 후에 영업시간의 세팅과 사람의 세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막 SNS 잘하면 매출 잘 올릴 것 같아서 주거 상권에서 CS 개념 하나도 없는데 사람 뽑아서 시키면 매장 망해요. 그 친구가 망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상업상권에서 죄송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죠. 저는 근데 약간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모로칸오일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왜 제가 모로칸오일에서 일했냐면 그때가 해는 당시 2012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일을 했는데 제가 원래 2012년 전에 살롱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살롱을 접고 모로칸을 들어가서 4년 동안 뭘 했냐면 전국에 있는 유명한 미용실 다 돌았단 말이에요. 당시 핫했던. 한 달에 미용실을 300개를 넘게 가고 원장님들을 300명 넘게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뭘 깨달았냐면 왜 성공하는지, 왜 망하는지. 지방들의 그 진짜 빌딩 올리면서 막 건물 10개씩 사던 미용실도 한 해만에 망해 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 어떤 살롱들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어떤 살롱들 잘 되다가 확 무너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고객의 니즈가 바뀌고 상권의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에 약간 저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변화를 되게 많이 수용하던 시기였어요. 오너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좀 제가 사람이 막 1년에 한 번씩 약간 가치관이 바뀌어서 약간 자아가 한 12개 정도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딱 봐요. 지금의 카이정의 목표는 성장주의다 라고 설정할 수 있는 게 시장의 변화를 되게 많이 느껴야 되는 매장이기 때문에 저의 키워드는 성장 플러스 변화라는 거죠. 성장 플러스 목표가 아니라.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요소 안에 세팅이 돼 있으면 원장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원장님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원장님들을 못 흔드는 거예요. 네. 되게 매장에서 우리 되게 어렵지 않아요. 오너 해보니까 막 A 디자이너, B 디자이너, C 디자이너 맨날 와갖고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계속해. 근데 어떤 사람들 말은 들어주고 어떤 사람들 말은 안 들어주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우리 살롱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뿐이고, 그게 한때는 A 디자이너가 이득을 받지만 한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디자이너들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퇴사율이 굉장히 적어요.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확실성을 좀 갖게끔 하니까. 그러면 살롱을 오픈했을 때 원장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요거 두 가지 플러스 뭐다? 마지막으로 얘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거 내용이라는 부분에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